성형외과가 혈관을 수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? 팔에다가 토니켓을 감아줘야겠죠. 정맥에 피가 모여야 되니까 감아놓은 상태에서 주먹을 주다 폈다를 좀 시킵니다. 이렇게 체열을 해야 되는 곳에 정맥이 튀어나와요. 그리고 정맥을 만집니다. 그러니까 좀 꼴렁꼴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. 꼴렁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자, 여기에다가 여기 만져가지고 정맥을 찾았으면 정맥을 양쪽에서 딱 누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바늘이 들어갈 때 혈관이 양쪽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. 혈관을 딱 보고 바늘의 뾰족한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해가지고 찌르는 게 좋습니다. 찌르면 혈관을 뚫은 게 느껴지거든요. 느껴진 것 같으면 요 끝에 피가 고입니다. 피가 고이면서 쭉 올라온 게 느껴져요. 바늘을 좀 눕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입을 시킵니다. 얘 관만 앞쪽으로 딱 밀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두고 자, 관만 딱 집어넣은 다음에 다 들어간 것 같으면 이 상태에서 바늘을 딱 빼는데 그 전에 중요한 거는 토니켓을 풀어야 됩니다. 풀고 요 끝에 프록시말 혈관의 몸쪽을 딱 눌러야지 피가 안 나겠죠. 그러면서 얘를 딱 빼줍니다. 주사관을 딱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. 그냥 투명한 테이프로 고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